짠, 오늘은 CGV에 왔습니다. CGV에 온 이유는 블랙머니 개봉을 앞둔 영화, 조징훈 주연의 영화의 토크 콘서트에 당첨이 돼서 시사회를 보러 왔습니다. 짠, 티켓까지 받았습니다. 토크 콘서트 블랙머니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머니를 만든 정지영 감독입니다. 여기 빈자리들을 뒤에 보이니까 이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크게 후회할 겁니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저는 이번 블랙머니에서 양민혁 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아주 힘있는 영화를 가지고 관객 여러분들 뵈니까 막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삼성카드 프로모션 공짜로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들 궁금해 생각. 그렇죠. 예. 네. 여러분. 예. 아우 답정이도. 네. 아무튼 블랙머니라는 영화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감독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 6년, 7년 시나리오 작업, 많은 자료들, 인터뷰들 가지고 팩트를 여러분들에게 알 권리를 위해서 당당하게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공유하실 때 더 힘을 느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살지 맙시다가 아니라 아픔을 당하지 맙시다. 네, 거기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영화니까 많이 공유해 주시고 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블랙머니 영화를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 뵐 때가 참 소중하고 제일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영화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분들의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토록 좋게 봐주셨다면 이 영화는 사실 나오는 것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어렵게 영화가 나왔지만 더 의미가 세상에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의미가 있어지려면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좋게 봐주시면 꼭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영화가 여러분들을 아마 뜨겁게 만들 거라고 자신하고요. 다시 한번 내일 개봉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와! 감사합니다. 블랙머니. 이게 실화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하여 론스타 게이트. 부실 위기에 위안은행을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인수하면서 3년 뒤 기업 가치가 급등, 엑시다르는 론스타와 우리 정부와의 갈등,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 단순히 이렇게만 이야기 들으면 금융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에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 소생시킨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권력형 비리가 숨어져 있다는 것. 그 비리 사이에 검사 한 명의 진실을 밝히려 이리저리 애썼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 그리고 그 권력형 비리 사이에 여러 명이 파리 목숨처럼 희생되고 일자리를 잃고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대단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진 않는다. 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안이 꼬아서, 너무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정말 힘없는 사람을 무참히 짓밟는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며 삶의 희망을 잃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벌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후대에 떳떳하게 고개를 들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선요. 둘째로는 무소불위의 검사의 힘. 역시 영화를 보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검사의 힘이 권력의 최고를 처단하지 못했지만 검사의 생활을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이 대단하다. 뭐 가벼운 가십 정도입니다. 이 영화에선 조진웅은 그런 폭풍검사의 역할을 맡았고 이한이는 현재 이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지만 이 영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숨은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에 분노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혹은 내 주변 누군가가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린 자녀들에겐 그런 세상을 물려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블랙머니 한번 보시고 깊은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천드립니다.